도전.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스포일러 아니냐? 두장 제거하고 높은 점수를 노려봅시다. 옆에 블리트에서 위로 할까? 어차피 고득점을 노려야 한다면 제거를 하는 것이 맞다. 변신 로봇이니까 흘려보내기. 타수 강화. 화염 포션. 이중 타격.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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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아이고, 이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물을 준다고요? 킹물. 와, 힘초기 겁나 세. 실초기보단 낫다. 아이고, 포식이다. 분노도 좀 아깝긴 한데. 아, 이거 세개다 갖고 가고 싶다, 진짜. 일막 재물의 포식까지. 화염 장벽. 와우, 고기 덩어리. 오우야, 오우야. 딜카드 구갑니다. 딜카드 닥치기밖에 없겠다. 절단도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광란? 하나 있어야 될것 같기도 해. 딜이 너무 없어서. 펜초까지
선동 혈류 머금 혈류도 괜찮겠다. 뭐야 이게? 포식기양 쓸걸 그랬나? 아, 개 아파. 아씨, 이거 펜촉 광란 가게였는데. 죽는다. 과연? 재물을 또? 시시미님 반갑습니다. 고기 있는데 재물 쓰자. 짝집? 소주? 소주가 날른가? 재물? 작은 집. 나만의 작은 집. 네, 언덕자라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엘리트 좀 갑시다, 이번. 불 엘리트? 엘리트 불 엘리트 혹은 불 상점 불 엘리트, 이런 식으로. 어서오세요, 난관 극복. 어허. 피에는 피. PP 코스트 빨리 깎을 수 있겠다. SNK님 반갑습니다.
혈류, 재물, 재물까지 하면은 PP 바로 1코스트 되고, 강화하면은 바로 0코스트 가네. 킹장갑 나왔고요. PP 하나 더 나왔네. 아니면은 강철의 섬광을 안 왔을까? 일단 제거는 하고. 무감각이 필카겠지. 근데 지금 당장 엘리트 잡을 때 필요할까? 강수업 하나 더 써서 펜촉각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박치기각이랑 펜촉각이랑 생각하면은 강수업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PP, 박치기, 강섬, PP 요거 가능함. 무감각 세일하니까 지금 하나 사놓지. 저렴한 무감각. 이거 맞고 PP각 볼까? 아니야, 한 대만 맞자. 경로? 경로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방어도 챙길 때. 포식각. 안 돼, 이거는 아니야. 동의하지 않는다. 피피 강화가 제일 급할 것 같고. 흡혈력 타격 좀덜 지웠을 때 좋은가? 그냥 약간 아 여기서 PP 안 집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핸드 진짜 드럽네. 강타나 경로나 어수선 반갑습니다. 엘리트 하나 더 잡을 수도 있겠는데. 난관의 색 나왔다. 아, 이도류도 먹고 싶은데. 아, 이도류 강섬, 이도류 PP, 이도류 강섬에 경로 끼워도 될것 같긴 한데. 아, 이걸 기사의 색이 나와버리네. 난기에 무감각까지 있는데.
그래도 이도류 강섬이 훨씬 나을 것 같긴 한데. 짱도류님. 제거할 돈 되던가? 기억이 안 나네. 아이 뭐야 이거. 무적이냐, 발화냐. 발화겠지, 혹시? 12딜이면 18딜이라서 데미지 안 나오지. 강섬 가져오면 되나? 아, 안 되지. 아니면 그냥 이거 맞고 포식 다음 턴에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고기 볼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소유물. 힘, 아, 저거 3이구나. 금강저가 먹었네. 진끈 강화해서 셀프 압축할까? 그러면 이제 발화나 강섬 강화하면 될것 같아. 강섬 강화가 낫겠지. 아니면은 재물 강화나 경로 강화. 이제 카드 더안 집어도 강화만 하면 될것 같은데. 무한이 된다 치면은 발화 강화가 필요 없겠지. 아, 물론 무한이 안될 수도 있지만. 재물, 무감, 경로 중에 하나 하는 게. 징끈 한참 돌려야 무한 돼가지고 아마 이번 보스전에서는 무한 못 돌릴 것 같고. 산막에서 이것저것 하고 나면은 무한덱 될것 같은데. 재물이 두 장이라서. 경로를 빨리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안정성을 챙겨야겠다. 파일 좋구요.
유체물 남겨놓고 싶은데. 그만 봤어야 했나? 아니면은 내가 경로를 올렸어야 했나? 산옥성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 넣고 이제 경로 이도류 강섬 이렇게 해서 방어도 쌓으면서 하면 될 것 같네요. 난관 집어놨으니까 기사생 찾아도 될 거고, 무엇보다 이도류 무감각도 돼. 왕관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왕관 집으면 이제 이도류 무감각하기도 편해질 거고, 나중에 저거 그 뭐냐, 아무튼 저것도 나오면 편하고. 룬큐브 보스물이에요. 아니면은 판도라의 상자에 걸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징끈 같은 거 찾아볼 만한데. 근데 바리케이드까지 쓰려면은 5코스트가 편할 텐데. 아, 저주는 절대 아님. 아니, 카드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 절대 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주 인형 말고는 진짜 절대 집을 일 없다. 아, 뭐야 이거.
이도류 발이 빠따죠. 들어와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 내 펜촉. 상점에서 하나 더 지우고 저희 가서 하나 더 지우고. 아니면 여기로 가도 되겠다. 불만 여기로 가냐? 불 많은 저기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파열 나왔네. 아르이리님 반갑습니다. 믿을 건 정말 재물뿐이야. 포식 없냐? 재물 써서 포식 갖고 와서 먹읍시다. 어? 안 써도 되겠다. 포식 강화돼 있었으면, 아 뭐 박치기만 나와. 포식 강화돼 있었으면 이득도 많이 받겠는데. 재물밖에 믿을 게 없고 지금 이 많은 카드 한 번에 다 태우려면은 기사회생밖에 없다. 아까 못 먹은 그 기사회생. 여기서는 포식각 볼 수 있겠지. 아이 파괴로 대갑 추가가. 아 애매하다 애매해. 진짜 애매하다. 재물 필요성이 너무 크네. 불끈기 극현. 이제 바리케이드 쓰고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지우지?
이 도료 갖고 와야 되지. 어떻게 안 나오지? 전등. 오케이. 발이 강화는 좀 미뤄둘까? 재물 믿어야 될것 같은데. 무감각. 그래도 발이 강화할까? 난관, 무감각 이런 애들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5코덱이니까 발이 조금 밀어놓고 흘려보내기, 난관, 무감각 이런 애들로 방어도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재물 강화도 좋을 것 같고요. 흘려보내기가 제일 나을까? 무감각은 확실히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될것 같기는 해. 안 돼! 이걸 못 먹는다고? 에반데. 탑 클래스. 이거는 제거하는 게 낫겠죠. 와, 에픽에서 건전 준다. 갓겜. 혈류 지울까? 아, 이 노래 뭐하냐? 예, 건전 무료입니다. 아, 이거 저렇게 안 맞네. 이게 드루가 얼마나 잘 나오냐에 달렸다는 게 소식 없지? 어예. 그게 좀 아쉽네요. 킹짱 가제 아쉽긴 한데 제거하는 게 낫겠지. 이거 주마다 바뀌지 않나? 박치기는 아직 필요한 거 없고 강타가 필요겠네.
미라손 너무 아깝다. 미라손 있으면은 이도류 무감각 개이득인데. 이거 징끈한 개밖에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보스전도 핸드만 잘 나오면 잡긴 할 텐데, 너무 그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되냐. 너무 꿈 같은 소리라서. 영절 재물 강화할까? 고기 믿고. 영절 나왔으면 할 만할 것 같은데. 헬로. 이도류 무감각 되겠다. 감각을 잃어버린 아이언클래드. 어지러움 특 23방어인. 아래쪽에 감각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짱마의 황상이라서 그냥 요거는 이겼네. 저거 아껴 써도 괜찮겠다. 포식. 펜총 못 샀나? 아, 너무 세서 쌓기가 힘드네. 철힘 어차피 써야 되고. 맛있는 카카. 치킨 한입.
거의 다 했나? 경도가 밑에 있는 줄 몰랐어. 이거 덱이 너무 실력 덱인데. 운빨이 너무 많이 필요해. 이 짓거리가 심장에서 빨리 되면은 깰 거고, 빨리 안 되면 못 깰 거야. 창방도 마찬가지고. 점수는 그렇게 안 높네. 강화할 거 무감각밖에 없는데 그냥 잠이나 잘까? 체력 자면은 18 정도 차나? 근데 무감각이나 발이 강화도 괜찮을 것 같고. 딜이 그렇게 모자라진 않을걸요? 무감각 강화가 제일 낫겠지? 아닌가? 결국 경로로 방어도 올릴 것 같으면은 어렵네. 흘려보내기? 강선? 발이? 발이 근데 이거 재물 두 장이라서 하긴 뭐 이도류 무감각 같은 거 하면 코스트에 좀 모자랄 수도 있지. 무감각은 아무래도 이게 초반에만 쓸 거고 나중에는 안 쓸 것 같아서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거는 아니야, 이 징크 쓸 거면 무감각 강화할까? 아이 개 어렵네 진짜. 아이 기사생 안 나왔다. 징크 하나 더 할까? 아니면 능숙 넣을까? 아이 수리검 딱인데. 능숙은 징끈 하나 더 해도 될란가? 근데 이거 재물 드로우 늦게 나올 것 같아서 드롭킥은 아예 못쓰고 뭐 안 넣어도 되겠다. 능숙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저거 뭐냐, 박치기 연계해보기 편해짐. 어차피 다른 거 살 거 없을 것 같으면 능숙을 삽시다. 제거 돈만 되면은 제거하는 게 제일 나은데.
돈도 없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도류산 옥성각인가? 아니야. 힘들다 힘들어. 그립습니다 미라손님. 무감각이 괜히 각 카드가 아니야. 와. 드루 정말 거지 같죠? 이도류강 섬이 안 나온다. 실력 너무 모자라고. 계속 맞고 있어. 잔혹성한테 누 까맞고 있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회식 싫어. 아니 이런 이도류색. 방패도 포식할 수 있겠는데. 의지잠재해서 얌마. 으악 죽어 죽어 좀. 철파 꺼져. 와우, 아, 경발이. 요거 100년 퍼즐 보는 게 낫겠죠. 살려주십시오. 무감각 왜 안 나오지?
영 기사생 기사생 아이고 이런 아이고 근데 무장해서 좋다. 난관 영설 보식 필요 없고 됐다.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다. 이도류 무감각도 된다. 욕심이 아니었겠지? 욕심인가? 아닐 거야. 너무 아프고. 와 어렵다 어려워. 깼네. 깼다 깼어. 심장 허접세. 와 어떻게 깨지? 형상 덕분에 깬 건가? 아니 근데 저대로 갔으면은 깨지 않았을까? 근데 엄청 두들겨 맞고 잡아서 3000점은 안 넘을 것 같긴 해. 근데 누군 누군 준 무한이라서 아니 무한은 안 됐겠다. 형상 안 났으면 확실히 힘들었겠다. 두근두근 과연 그 점수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3000점은 일단 안됐구만. 2877 두근두근 월급날 두구두구두구두구 물 한잔 마셔야겠다. 두근두근 아 지나갑니다.
카메라 앞으로 지나가지 마세요. 아, 황관님 감사합니다. 잠크리트. 아이고, 잠드셨구만. 어쩔 수 없다. 괜찮습니다. 흔한 일이기 때문에. 잠드는 게 약간 국룰 같은. 아! 악마형 핵 신고합니다. 아이고, 카즈모다님. 아이고. 아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정수리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악마가 이걸. 악마와 아나 스모테스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